미국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문서를 작성했는데 좀비가 나타났을 때 그 매뉴얼이 존재했다고? 굉장히 난폭해서 물을 묶었는데 막 눈이 막 뒤집혀져 있고 막 팔을 덜덜 떨면서.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그게 좀비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그런데 최근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이렇게 그 특히 많이 쓰이는 바이러스가 있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많이 다루는 바이러스? 요즘 또 엄청 급부상하고 있어. 좀비 바이러스. 오! 나 최근에 또 봤는데 그거 뭐지? 허혈기. 허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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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주와. 어, 나 이거 다 봤어. 진짜 너무 재밌게 봤지. 와. 진짜 내 앞에 좀비 나타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아, 난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아. 와. 이거 킹덤. 킹덤. 어.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 너무 잘하는 거. 맞아. 와! 와! 선호야. 응. 좀비 바이러스가 있어? 진짜 좀비 바이러스는 없지만 정말 비슷한 바이러스는 있어.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이름이 레비스 바이러스라 그래서 광견병 바이러스 들어봤어. 아, 알지. 어. 걔한테 물리면 좀비랑 비슷하게 바뀌어. 아, 그게? 아, 지금 실제 걸린 거야? 어, 걸렸어. 진짜 좀비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굉장히 난폭해서 물을 묶었는데 엄청난 힘으로 저를 풀어버려. 아유. 약간 폭력적으로 바뀌는구나. 저 창문을 깨고 도망가기도. 위험해, 위험해. 계속 막 웅얼웅얼거리네. 그렇지. 이게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리면은 얘가 뇌를 조종해. 중추신경계를 따라가서 뇌에 감염시켜서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아예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뀐다 그래요. 아... 이게 대표적으로 좀비 바이러스 하면은 가장 유사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이 광견병 바이러스, 레비스 바이러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좀비 바이러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안드레안스키라는 박사가 있거든. 근데 광견병이 변이를 일으키면 좀비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일 무섭고 그냥 공포스러운 게 바이러스 하면 바로 인간 검사가 변이. 맞아, 아, 맞아. 어, 변이 바이러스 이게 너무나도 좀 공포스럽거든. 이번에 코로나도 변이 바이러스가 되게 많았잖아. 그러면 광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사실 모든 생명체는 변이가 일어나. 아.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율이 되게 높아. 그래서 많은 돌연변이들이 생긴 것들 중에서 지금 환경에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이 선택을 받는 거지. 잘 살아남는 거지. 특히 바이러스도 크게 DNA나 RNA 바이러스 두 개로 나뉘거든. 쉽게 얘기해줄게. DNA 유전 물질이 크게 DNA, RNA가 있는데 DNA는 이중 나선으로 돼 있어서 딱 서로 달라붙어 있어, 사다리처럼. 아~ 그래서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잘 안 생겨. 서로 이게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 어. 자, 근데 RNA 바이러스 같은 RNA? 경우는 한 가닥밖에 없어. 아~ 이렇게 막 헐렁헐렁 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너무 잘 생기네. 돌연변이율이 약 1000배 이상 높대. 1000배? 레비스 바이러스, 광견병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고 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야. 그래서 이렇게 돌연변이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광견병 바이러스가 좀만 변이가 잘 일어나면은 진짜 좀비 바이러스처럼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 연구팀의 결과도 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야.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아, 없어야 되는데. 만약 얘가 진짜 사람을 잘 감염시킬 수 있는 쪽으로 변이가 일어난다면 좀비 영화에서 봤던 그런 바이러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 광견병이 막 광분하고 공격성이 되게 심해지잖아. 근데 여기에 독감의 전염성과 에볼라에 걸리면 피가 나오거든? 출혈 증상이 있는데 여기 에볼라까지 만약에 합쳐진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그게 좀비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맞아, 에볼라 같은 경우는
사람의 뚫린 구멍은 다 피를 흘리고 죽어.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은 일단 이렇게 섞인다는 거 자체가 힘든 이유가 이 바이러스들 종류가 계통이 다르다는 거거든. 근데 바이러스 약간 그래. 약간 계통이 다르면 잘 안 섞여.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바이러스는 사실상 만들어지긴 힘들다. 일단 뭐 좀비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실제하진 않고 가상의 이제 바이러스인 거고요. 실은 모든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부분, 공포스러운 부분을 이제 취합해서 만들어낸 아주 극화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바이러스가 발생하리라고는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희박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어떤 인간의 욕심 내신 오만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실은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합성을 하면 얼마든지 조절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물 테러로 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진짜 대참사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무서워, 너무 무서워. 호다, 근데 너 그거 알아? 뭐? 사실 이 좀비의 공격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라 이런 슬로건이 하나 나왔는데 혹시 미국 국방부 펜타곤 알지? 그냥 진짜 어린애들 장난 슬로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미국 국가에서 2011년 4월에 엄청난 문서가 공개됐는데 이 문서 코드명이 뭐냐면은 코노 8888이라 그래서 좀비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시민들은 어떻게 보호하고 군인들은 어떻게 보호할까?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실제 매뉴얼이 맞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 좀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와. 그래서 훈련도 했어. 그래서 미군이라든가 연방 정부나 뭐 다양한 정부 기관 사설 보안 업체 다 같이 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 문서에 따르면 좀비로 변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국제법상으로 금지된 무기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좀비를 없애도 된다. 라고까지 문서가 나와 있어. 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상세한데 이게 뭐 또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어. 1단계는 딱 좀비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럼 군인이랑 민간인한테 어떻게 소탕하는지 알려주는 거야 일단. 교육을 해야겠지, 교육을. 2단계는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배웠으니까. 좀비 소탕 작전을 시작하고. 3단계, 4단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비를 사살하고 이게 또 퍼지면 안 되니까 시신을 태우자.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통제력을 회복하고 좀 복구를 해보자. 좀비라는 상상은 언제 처음 등장한 걸까? 좀비. 좀비라는 단어 자체가 뭐 가상에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 이 IT에서 이 1980년대부터 이 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좀비랑 비슷한 뭔가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막 눈이 막 뒤집혀져 있고 막 팔을 덜덜 떨면서 그래서 자세히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IT에서는 400년 동안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끌어와서 노동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었대. 근데 어떻게 부려먹었냐? 여기 있는 흑인들이 부두교라는 좀 이상한 종교를 믿었는데 이 종교는 실제로 그 범죄자들이 생기면은 이 범죄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상처를 내서 범죄자들한테 청산가리에 500배 정도의 되는 독이 있거든? 테트로도 톡신을 거기에 주입을 하는 거야. 어머. 그러면 이 독이 전시를 퍼지면서 이 전두엽을 약간 파괴시켜서 이제 반가사 상태로 빠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이 맨정신도 아니고 혼수 상태도 아니고 반쯤 넋이 나간 상태가 돼서 아주 편하게 노예를 부려먹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가짜 같잖아.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 발굴한 사람이 웨이드 데이비스 박사라고 이 IT에서 좀비 같은 노예들을 보고서 르포 책을 쓰기도 했어.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나는 좀비를 만났다라는 건데 이 책과 비슷한 내용을 국제학술지에 보고하기도 했대. 더 놀라운 사실은 실제 이 데이비스 박사는 좀비를 만들 시도를 계속했어. 결국 성공을 못했다 그래.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 박사로서 전문가로서 연구를 한 거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성분도 밝혀내고. 성분도 밝혀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비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긴 해.